자, 오늘은 돼지 항정살, 돼지 항정살과 그다음에 등심 덧살, 등심 덧살 손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항정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진공을 끝으로 다 뜯으시고요. 그 정도의 크기로 한 8조각에서 7조각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요. 자, 잘 뜯으셔가지고 안에 구석구석에 있는 흐물과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줍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한 덩어리 뺐습니다. 여기 좀 지방이 겉에 붙어있기 때문에 겉지방을 손질을 해줍니다. 자, 손질된 항정살은 이렇게 보시면은 결이 있게 일자로 있어요. 일자 결 반대 방향으로 부위를 씁니다. 결 반대 방향으로 해서 1cm에서 2cm 상태로 항정살 2cm로 쓰시면 되고요. 그 다음 등심 덧살 보여드리겠습니다. 칼을 이용해서 똑같이 진공 포장을 뜯으시고요. 겉에 있는 지방을 제거합니다. 나와 있어요. 일자의 결 반대 방향으로 해서 해서 2cm 정도로 해서 2cm 정도로 이렇게 쓸어서 구이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항정살 구이용, 그 다음에 등심 덧살, 가브리살이라 하죠. 등심 덧살 구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